안녕하세요. M영순입니다. 승인난 채널에서 화면을 보면 커뮤니티 목록이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인데요. 커뮤니티 목록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승인나신 분들의 화면을 보면 홈 동영상 채색 목록 커뮤니티 멤버십 채널 홍보 이런 식으로 목록이 순서가 되어 있죠. 커뮤니티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커뮤니티 클릭을 할게요.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 이야기를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글도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보면 유치님들과 또는 시청자님들과 소소한 소통을 할수 있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면 즐거운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이 목록을 탭을 클릭하셔서 열어보면 일상의 사진을 올려도 되고요.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올리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는 이야기를 올리셔도 되고요. 어떠어떠한 기능이 있냐면요. 복잡하지 않아요. 자, 동영상을 클릭을 해볼게요. 첫 목록에. 이건 커뮤니티 화면이에요. 자, 커뮤니티 화면에 보면, 열어보면요. 이렇게 커뮤니티 클릭했죠? 자, 동영상 목록도 있고요. 설문조사 있고요. 이미지 있어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한번 동영상을 클릭을 해볼게요. 먼저 동영상. 자, 동영상을 열어보면, 요런 이제 화면이 딱 떠요. 자, 이런 화면이 딱 뜨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자, 보세요. 동영상을 검색하라고 여기 나와 있죠. 앞에. 자, 동영상을 검색하라고 그러고, 앞에는 URL. 예, 유튜브 그러니까 영상이 있는 주소를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내 유튜브 동영상. 요거는 이제 내 채널에 올려진 영상 주소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 영상 너무 좋아. 우리 시청자님들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채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택시 한저님 채널과 많이 소통을 하니까 택시 한저님 채널 들어가 볼게요. 택시 안전 TV.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택시 안전 TV 채널 영상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이 영상, 최근 영상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면, 자, 클릭을 했죠? 근데 어떠한 상황이 됩니까? 여기 선택, 왼쪽 구석에 선택이라는 게 있죠. 선택, 요 파란 단추. 자, 클로즈업 시켜볼게요. 왼쪽 맨 아래. 선택이라고 이렇게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는 겁니다. 클릭해 주면 바로 화면이 바꿔서 커뮤니티에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채널 영상이 요게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님들이 비하인드 스토리 사진을 공유해 보세요라고도 있어요. 자, 글을 쓰는 거예요. 택시 안전 TV 채널 영상을 소개해 봅니다.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뭐 이제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썼다고 치고요. 하고 어디에 누르냐면 여기 오른쪽 이번에는 오른쪽 구석에 보면 게시라고 있어요. 좀 가려졌네요. 화면을 쭉 당겨 볼게요. 자, 게시 단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오른쪽 구석에 맨 아래 게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 지금 택시 한저님 영상을 소개하는 글이, M영순의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커뮤니티에.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게시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자, M영순의 채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채널 영상이 여기에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 택시 한저님 영상으로 퐁당하고 빠지죠. 자, 얼른 뺄게요. 자, 이렇게 퐁당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상대방 다른 사람의 영상만 올리나? 그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동영상을 클릭을 할게요. 동영상 클릭.
클릭을 하면 아까 URL은 타인의 영상을 올리는 기능이라고 했죠. 그 앞에 내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면 그냥 자동으로 내 채널에 있는 영상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좀 지난 영상을 많은 님들에게 한 번 더 열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클릭을 하면 되거든요. 자, 이 아무거나 그냥 하나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스튜디오 크롬을 보는 방법. 이 영상을 제가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요? 왼쪽 선택이라는 것이 활성화됐죠? 자, 왼쪽 조금 당겨서 볼게요. 자, 왼쪽에 선택이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합니다. 클릭. 자, 클릭을 했더니 자, 커뮤니티 화면, 유튜브 나의 채널 커뮤니티 화면에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올리지 않고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 사진을 공유해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조회수가 36K 나왔네요. 아따, 많이 나왔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것을 나왔네요. 여러분 한 번씩 열어봐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글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썼다 치고요. 자, 올렸죠. 자, 오른쪽에 게시라는 단추가 있어요. 자, 요거를 또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커뮤니티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자, 요런 식으로 게시, 그죠? 쭉 다시 당길게요. 자, 게시 단추를 누릅니다. 활성화된 게시 단추를 눌렀어요. 눌렀더니 어떻게 되나요? 예, 애명순의 커뮤니티에 저의 영상을 소개하는 것이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하는 영상이 여기로 싹 왔어요. 그럼 이것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영상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애명순의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이건 뭔데 떠올렸지? 궁금해. 한번 볼까? 예, 클릭하면 이렇게 영상이 다시 한번 열리는 겁니다. 자, 뒤로 빠지고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탭에 있는 거 설문조사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는 설문조사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설문조사를 눌렀더니 커뮤니티에 물어보세요. 이것은 시청자님들에게 내가 궁금한 걸 어떤 의견을 서로 이렇게 취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지요? 자, 이렇게 하고 물음표 하고요. 옵션 추가는 옵션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하시는지요? 사용 가끔 사용한다.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 안 한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세 칸을 모두 기록을 하니까 여기에 게시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올려볼까요? 어떻게 변하는가? 저도 이 기능은 처음 써보는 거예요. 자, 게시하고 올려봤어요. 게시. 자, 게시했더니 어떻게 변합니까? 게시하니까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 커뮤니티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지요? 하고 질문을 물었죠.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이제 게시물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무엇을 설문을 하는 거지? 하고 열어보고 내용을 보고 아, 나 커뮤니티 많이 사용해.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자주 사용해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할 것이고요. 아니야 난 사용 안 해 그럼 이곳을 클릭하면 이제 골고루 사람들이 여기 시청자분들이 많이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클릭한 퍼센트 수치가 이쪽에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 올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커뮤니티 되어 있고 동영상 해봤죠? 그다음 설문조사 해봤죠? 이미지. 자, 이미지 사진을 어떻게 올리는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자, 이미지를 클릭해요. 클릭. 클릭하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자,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보이죠? 업로드할 파일 선택해서 올리는 건데, 여기서 사진 올릴 거를 끌어다가 놓을 수도 있고요. 이거 파란 단추를 눌러서 폴더를 찾아서 지정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이미지 또는 GIF 여기로 드래그 하세요. 끌어다가 놓으라는 소리거든요. 자, 일단 선택해 볼게요. 자, 저의 폴더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업로드할 파일 선택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어떤 사진을 올릴 것인가 이렇게 골라서 올리는데 연습으로요. 연습으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여기 업로드할 선택 사진을 선택합니다. 어디 여러 장 선택이 가능한가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서 저의 이걸 해볼게요. 무조건 연습이니까요. 자, 이렇게 한 장, 두 장, 두 장이 한장한장안 되네. 그럼 이렇게 쭉 드래그도 안 되고, 한 장을 올려야 되겠어요. 오늘 썸네일 만든 건데, 이거 올릴게요, 그냥. 예. 자, 썸네일한 거 올렸어요. 자, 이렇게 올라갔네요. 근데 다섯 장이 안 올라가나? 올라가던데. 일단 사진 올리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게시. 예, 사진 올려놓고요. 게시. 아니, 여기 설명. 설명을 써야 되겠죠? 여기. 메시지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작성. 오늘 업로드한 썸네일입니다. 연습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 하나 올렸어요. 자, 그 다음에, 게시하면 눌러. 게시 누르면 됩니다. 이 재배치는 뭘까요? 한번 눌러볼게요. 사진을 어떻게 어떻게 배치할 건가? 그거네요. 그죠? 어떻게 보일 건가? 이쁘게 보여야지, 그럼. 기왕이면. 이쁜 꽃으로. 아니,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연습이니까. 영상 찍고 삭제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미리 보기 저장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뜬다는 거죠. 자, 이제 게시하고 올려볼게요. 게시. 자, 올렸습니다. 자, 게시하면, 게시물이 이렇게 뜨죠? 자, 올렸습니다. 아까 이렇게 올린 사진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시청자가 클릭하면,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열려서 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채널의 커뮤니티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보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 채널 커뮤니티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연습하면서 동영상도 올렸고요. 설문조사도 하는 거 해봤고요. 그다음에 사진 올리는 것도 해봤어요. 자, 시청자님이 내 커뮤니티를 클릭하면 방금 한 작업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 올렸죠? 설문조사 올렸죠? 자, 저의 영상을 올렸죠? 다시 소개하는 영상. 그다음에 타 채널. 다른 사람의 채널 영상을 소개하는 이런 것을 또 올렸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아, 이것이 이런 기능이구나 하고 아시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